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, 이 아이 오늘 너무 작은 분이라 탈출을 좀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. 엄마가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럴까봐. 이제 여름에도 좀 키우려면 조금 넉넉한 분에 심어줘야 되겠어요. 너무 작죠? 다육이분에 심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. 내가 클 수가 없잖아 이럴까봐 제가 그냥 못난이나 따마 이 페트병 잘라놓은 게 있거든요. 페트병에 좀 넉넉한 대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. 그래야 내년에 예쁜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외목대로 키운다고 해도 너무 작은 대로 심어놓은 것 같아요. 제가 한애 키웠으니까 이제 조금 넉넉한 분으로 이제 올해는 폭풍 성장을 기대해 보면서 분갈이 해 볼게요. 돌아가면서 가장자리로 이렇게 구멍 뚫어 놨습니다. 그 가장자리가 구멍이 잘 뚫어져요. 중간은 딱딱해서 잘안 뚫어지거든요. 제가 만들어 놓은 흙이랑 뭐다 섞어 놓은 그 흙에다가 심습니다. 밖에 내놓을 거라 얘들은 진짜 실내에서 키우면 너무 막 우짜라고 또 진디가 잘 껴요. 얘들이 특성이 카랑코에 칼란티바 얘들이 진딧물이 잘 끼거든요. 밖에서 내놓으면 비실비실해도 바깥에 내놓으면 얘들이 너무너무 건강해져요. 제가 그 외목대 저 페트병에 다 하나하나 따로 외목대 골라서 심을 놨는데 얘는 작년에 해놓은 거라 그냥 안 옮겼어요. 여러 개 있는 중에 골라서 따로 심어놓은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그냥 얘는 그냥 외목대로 키워오던 거라 그냥 분갈이 안 했었거든요. 이렇게 꽉 차가지고 어디 갈 줄을 모르고 고생을 좀 시켰죠, 제가. 이제 여기다 조금 널찍한 분이라. 여기 이런 자구들이 올라와서 저거 좀 미안하네요. 제가 외목대로 키운답시고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그렇습니다. 식물 키우다 보면 별걸 다 해보잖아요. 근데 여기 자꾸 키우다 보니까 뭔가 좀 평범한 것보다는 좀 새롭게 키워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잘안 죽어서 그런가 봐요. 잘 죽으면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자고 그럴 텐데. 잘 죽지 않고 잘 커지니까 이제 커주니까 이제 엄마가 딴 생각하고 있어요. 얘들은 무조건 노지예요. 장미허브도 그러고 최대한 노지에서 키워주면 정말 건강해지고 그 이듬해 꽃도 잘 피워줍니다. 제가 요거 분갈이 해놓고 지금 꽃대 올라오는 거 보여드릴게요. 애들이 꽃도 오래가고 꽃잘 피워주고 효자죠, 효자. 또그 일찍 꽃을 피워주잖아요. 초봄에, 아주 이른 초봄에. 그러니까 효자죠, 효자. 꽃 귀한 시절에 얘들이 꽃 피워주니까 얘들이 얼마나 사랑받아요. 꽃도 오래 가고 하니까. 예쁜 카랑코의 칼란티바예요. 제가 작년에 그 실내에서만 키우다가 화분이 완전히 그 진딧물 그거 와가지고 하얗게 실처럼 끼는 거 있죠. 그게 와가지고 엄청 막 애들이 도저히 회생 불가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잘랐어요.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꽂아가지고 잘라서 꽂아만 놓으면 애들이 잘 크잖아요. 죽지 않고 잘 커요. 이렇게 지지대 해줄게요. 당근과자는 이렇게 키가 있는 애들은 거의 지지대를 해줘요. 애들 서 있는데 힘들잖아요.
이렇게 해주면 또 올해 한 해는 또잘클 거예요. 그대로 뚝뚝 잘라가지고 꽂아놓으면 그냥 잘 커요, 얘들. 그래서 밖에 내놓으면, 뿌리만 내려서 밖에 내놓으면 아주 굉장히 건강해지고 꽃도 많이 피워주는 아이랍니다. 제가 작년에 꺾어서 심은 아이들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페트병에서 건강하게 나름 외목대로 잘 커줄 거예요. 제가 작년에 이 화분에다가 보통 이거 다 아시죠? 보통 많이 쓰는 화분이에요. 꽃집에서 많이 쓰는 화분이죠. 여기다가 흙 많이 섞인 상토하고 많이 섞인 데다가 애들 하나하나 다 작년에 이게 강몸이잖아요. 애들이 잘라가 꽂아가지고 밖에서 키운 아이들이에요. 그 중에 제가 외목대로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. 지금 꽃 한번 보세요. 언제부터 꽃이 이렇게 펴가지고. 얘는 꽃대가 지금 4개죠. 4개.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이 펴줄 걸로. 얘 칼란디바죠. 애들은 칼란디바. 그리고 저 위에도 또 있죠. 이렇게. 외목대로 4개로 만들어 놨어요. 저기까지 하면, 쟤는 따로 만들어 놨던 거고요. 여기는 칼란디바랑 카랑코에랑 섞였어요. 카랑코에가 더 많죠. 요 노란색 카랑코에 좀 보세요. 이쁘죠? 너무 건강하게 다 꽃대 다 올려주고. 얘는 칼란디바 같아요. 꽃봉오리가.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한 화분이 돼가지고 잘 자란다니까요. 얘들이. 밖에서 노지에서 키워주면 너무 건강하게 잘 자란답니다. 원래 또 여러분들 또 색깔 이쁘다고 많이 갖다 키웠을 거예요. 그 중에 비실거리는 애들 또 가지치기도 하고 해서 꽂아서 밖에 내놔 보세요. 이렇게 건강해지고,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알아서 다꽃 피워주고, 꽃대 올린 거좀 보세요. 전부 다 꽃대 안 올린 애들이 없어요.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워준답니다. 이렇게 외목대는 또 외목대대로 키워보시고요. 이렇게 하는 것이 꽃 키우는 재미겠죠. 여기도 보세요. 이렇게 키큰 아이들을 뽑아낸 자리에 그 어린 아이들이 다또 이렇게 꽃대들 다 올려가지고 조그만 애들도 다 꽃대를 다 올렸어요.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?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. 이렇게 착한 칼란디바 카랑코에예요. 요즘은 더 크게 꽃들도 개량해서 나오지만 얘들이 보통은 우리들이 키우는 것이 카랑코에 칼란디바잖아요. 쭉쭉 잘라서 그냥 꽂아서 뿌리 적당히 내려서 밖에 내놓으면 짱입니다. 내년에는 더 이쁜 꽃들 많이 볼수 있도록 원래 여러분들 손질 좀 해놓으세요.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 없는 댁이 없을 거예요. 다 있을 거예요. 저는 몇 개나 됐지만, 작년에 잘라 심어서 몇 개나 됐지만, 한두 개쯤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없을 거예요. 원래 새롭게 한번 키워보세요. 삽목도 너무 달리잖아요. 이렇게 또 주저리 카랑코에 칼란디바 얘기했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